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머득입니다. 머득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리 너무 질러서 사실 너무 질러서 목소리 낼 수가 없네. 아, 큰 소리 못 내겠는데? Say my name. 됐네. 소리 울리면 되네. 저는 오랜만에 스타드밸리 하겠습니다. 스타드밸리 오늘 겨울 끝까지 해보려고요. 오늘 겨울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다. 게임합시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스타드밸리 또 많이 또 기다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겨울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가보자고요. 아, 정말 오랜만에 오네. 스타드밸리 내 마을에. 아, 홈. 좋아. 크랜베리 마요네즈. 일단 제가 돈이 거의 2만원 가까이 있는데 제가 모아둔 거, 예를 들어 뭐 염소 이런 거 다 팔면 돈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제가 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크랜베리 치즈 넣어두고 이런 것도 팔아야죠. 왜냐면 못 팔았던 이유가 너무 빨리 했었던 거죠. 대형 음수 우유, 대형 우유 마요네즈 넣어두고 녹조류 이런 거 버립시다. 정동석도 버리고 그 다음 달걀아 끝. 큰 우유 아주 좋아. 예. 번건 무대 누구랑 춘쳐요? 전 예상 안 했습니다. 누구랑 하겠죠? 좋아. 발로 가자. 어, 눈 오네. 앵그리에게 자기가 밭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요리하는 것보다 더 보람처럼 일은 없어. 널 위한 요리법을. 아, 역시. 아, 역시. 고마워. 베개뿔 스튜. 어, 또 왔네. 뭐야. 친한 앵그리시에게 어젯밤 조제 직원 중 한 명이. 아, 맞다. 나 이거 죽은 게 아니라 나 기절했구나. 아씨, 개빡치네. 내일 겨울별 연애가 예정되어 있어. 자네 비밀 친구인 알렉스에게 9시부터. 아, 내 비밀 친구 알렉스야. 개빡쳐. 앞에 알렉스냐. 아, 존망이 없네. 짜증나네 진짜. 오케이. 저리 친구에게 또 안녕 친구들. 그래 우리, 그래 우리 밀탱크 잘 지냈어? 하트 두 개네. 안녕 코트 세븐, 플라잉 코트 세븐. 안녕 메리, 반가워. 안녕 카우보이. 안녕 말랑 카우. 안녕 빅밀크. 그래 카우보이 반갑다. 잘 컸지? 에. 자 슬슬 이제 겨울도 끝나가고 있어 얘들아. 조금만 힘내서 젖을 내놓렴. 내놔. 그렇지. 내놔. 어허. 어허. 좋아. 뭐야 섞였다 얘들. 젖 없는 척 하지마. 젖에 힘줬네 지금. 어? 없네. 미안. 너 아까 짰지? 그지 얘죠 얘. 염소조 우유. 염소가 한 마리에 4,000원 하니까 우유는 꼭꼭 맨날 짜줘야 돼요. 그렇지. 좋아. 고마워. 에너지가 별로 없네. 안녕 호시 구삼. 구삼아 반가워. 삼독뱅 삼계탕. 삼독뱅입니다. 삼독뱅. 독뱅아 반가워. 오랜만이야. 우리 런 런 잘 있었어? 치킨 런? 오케이. 자 좀만 참으렴. 안녕. 이 젤리통아 이거 정말 많이 만들어서 정말 돈을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안녕 주씨. 자 일단 얻은 거 다시 넣어두고. 오케이. 겨울은 진짜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사막을 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여러분들 사막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광산도 솔직히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가만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겨울이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겨울이 많이 지루하긴 해요. 주회? 알았어 주회라고 이렇게 주회. 회 말고 팬케이크 만들어볼까? 팬케이크.
어 이거 아까 얻은 거죠 아까 토마토랑 비트. 얼른 이거 이게 쓸 날이 왔으면 좋겠다. 치상품 스크리플러.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일단 마을 가서 볼까. 오늘 좋네. 오랜만에 쉐인하고 팸하고 헤일리. 그래 헤일리가 좋아하는 헤일리가 여러분들 그 뭐야 해바라기 말고 뭘 좋아하지? 오케이. 어우 이쁜 거 많이 폈네. 씨앗 살 돈 있죠? 2만원. 그리고 지금 또 뭐 창고에 모아둔 것 좀 있으면 코코넛? 코코넛은 나도 좋아하는데. 이야 이 코코넛. 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운전하러 가시는 거죠? 역시 자양 강장제 힘내세요. 좋아. 얘가 팬이가 팬이 엄마죠. 그렇지 힘내세요. 윗돌이 입은 거야 옷이야 이거. 내일 겨울별 연회 크리스마스죠. 그다음 클린트의 생일이네요. 광산의 영원 동굴에서 여섯 마리의 붉은 슬라임을 해치워줄 슬라임 사냥꾼을 찾습니다. 적어도 나는 아니야. 에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없네. 12시부터지 여기. 헤일리 코코넛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나 지금 코코넛 없는데. 안녕 꼬맹이. 어? 난 얘가 제일 싫어. 난 어린애들이 싫어. 진짜 1년 돼 갔는데 지금 한 칸도 아니네. 사막 가면 있어요. 아 진짜? 일단은 사막 가면 있다고? 촌장님이 뭘 좋아할까? 아니야 촌장님이 좋아할 만한 걸 하지마. 그럼 나 다음 후계자로 나를 추천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일단 우리 이쁜이 보러 갈까? 아 그래 헤일리 보자. 헤일리 당신도 어린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싫었나봐. 내가 헤일리 안녕? 어 있다! 우리 이쁜이 누가 페퍼민트 커피 한 잔 가져다줬으면 좋겠다. 나라고? 그래? 근데 그게 나 드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아 누가 페퍼민트 커피 한 잔 가져다 줬음 좋겠다. 아 누가 헤일리 속 에? 아닙니다. 속였으면 좋겠다. 신경쓰지 마. 아침에 넌 못 만들 테니까. 말하는 거 보소? 넌 뒤졌다. 내가 꼭 만들어서 너의 속웃음을 마음속 웃음. 여러분들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 진짜 웃음 속웃음. 하하하하 빵 터지는 거 여러분들. 겉웃음은 하하하 하지만 속웃음은 하하하하. 네 속웃음. 안녕 우리 예쁜이 에밀리 안녕. 집이 너무 넓어서 헤일이랑 저 둘만으로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래? 그럼 우리 셋이 살면 되겠네. 부잉 죄송합니다. 뭐 불평할 일도 아니지만요. 야 집 넓은 좋은 거 아니에요? 농장 있는 오두막 정말 아늑할 것 같아요. 언제 놀러와. 알았어? 아 예. 모던함의 끝을 보여줄게. 농부의 밤을 보여주겠어. 농부의 방. 아 정말 혓바닥이 미끄러지러 벌러렀네. 농부의 방을. 에밀리는 촌장님이랑 러브라인이야. 뭔 소리야. 걔는 다르냐. 걔는 많이야 많이. 모독이 좀 쓰레기 같네요. 그래? 그래? 아 팬이도 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우리 이쁜이들. 뭐 없나? 없네. 일단은 헤일리 마루도 슬슬 마음을 줄까? 솔직히 마루는 맨 마지막 용기였는데. 에이 비켜 임마! 아 나 진짜 수부 정말 놀라운 곳에 가본 적 있어? 슈발로마 으이씨 슈발로마 이씨. 아닙니다. 스레톤 디지가 에비게이한테 걸려라. 조용히 해. 아 우리 애들 없나 이쁜이들. 이쁜이들 보고 싶다. 아 안녕하세요 히든크씨. 커피. 야 이 커피가 다른거죠? 베스트 튀김도 있네. 와우 64 뭐야? 아이템 끌어당기는건가 이거?
와 튀김옷이 완벽해. 일단은 두 개, 이건 꼭꼭 10개씩 사 둡시다. 어? 어디 문 열리는 소린데? 설마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우리 이쁜이! 이쁜이! 에밀리 냄새? 어디지? 우리 에밀리 어디로 가는 거야? 에밀리 냄새인데 이거? 아씨 어딘지 모르겠어. 아씨 알렉스랑 너 친해져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아 수율이구나. 아 수율은 왜 휴무하는 거야? 거참 진짜 할 게 없네. 일단은 번들 와볼까. 번들 겨울에는 진짜 번들밖에 할 게 없다. 오리알 큰 달걀 일단 달걀 두 개 넣어두고 끝. 봄작물 이제 봄에는 대박 칠 거기 때문에 꿀 젤리 사과 고급 이것도 뭐 내년이면 되고 사육사 사과는 힘든데 고사리 염소 난 진짜 빨리 봄 왔으면 좋겠어. 정말 빨리 봄 왔으면 좋겠어. 겨울은 진짜 할 게 너무 없어. 솔직히 방송할 게 없어. 겨울은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저는 많이 성장하긴 했는데 헤일리한테 줘야 되는데 일단 헤일리가 좋아할 만한 걸 그런 보석 같은 거 예를 들어 다이아를 가져와서 줍시다. 말 타고 아이 말야 말았는데 지금 뭐야 해골 25층 안 가? 야 말 타는데 야 단단한 나무 많이 들어. 필요 없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젤리 되네. 이거 통 젤리통 절임통 크랜베리 아 여기 아니구나. 야 진짜 크랜베리는 대박났다 진짜. 그리고 우유도 넣어두고 오케이. 헤일리 보석류 싫어합니다. 진짜? 역시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되나봐. 딱 한눈에 보면 사치스러운 거 좋아할 것처럼 생겼는데 아닌가봐. 그건 또 큰 우유 진짜 완전 우유를 수수해요. 그런 거 없어. 잠깐만 밀크. 오랜만에 채석장 가볼까? 채석장. 아 일단 맞아. 그러면은 아니야 다이아를 싫어할 여자는 없어. 진짜야. 할머니들도 좋아하시는데. 어? 가보자. 오랜만에 채석장 가서 쿵차쿵차 하자구. 잠깐만. 뭐야 채석장. 오호 꽤 열렸네. 좋아. 그래도 꽤 많이 나름 많이 자라났네. 뭐야 아 목소리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소리 졸라 질러서 미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이 채석장이 120층인가요? 그거 깨면 되는 건가? 단단한 나무 좀 와라. 어? 단단한 나무 단나 오케이. 아직 할 게 없다. 겨울에 그냥 빨리 자버릴까? 낚시만 하기에는 또 낚시해버릴까? 아이고 근데 이 게임은 정말 농부의 삶이 완전 최고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또 제2의 유로트럭처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로트럭 하고 와 난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게 천직이다. 운전하는 게 천직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러면서 막 G27 막 사고 30만 40만원짜리 막 결국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아 요한 카타가 너무 비싸.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난 이게 더 좋은데. 데미지는 이게 더 좋지만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크리티컬 파워도 나름 좋게
중량은 뭐야? 무거워? 내가 느려지나 가는 게? 지금 내가 무기 옵시디언 엣지가 34호인데 속도가 느죠. 그죠. 중량이 넉백일 텐데. 아 진짜? 개 좋네. 완전 좋네. 강천 언얼도. 저걸 왜 삼? 사막에는 갤럭시 호소도 얻으면 되는데. 야, 그거 얻을 때까지 지금 나 존나 힘들었어. 어? 나 사막 가서 정말 헛고생 개고생하면서 왔어. 진짜 진짜야 힘들었어. 아이씨. 일단은 낚시합시다. 오늘은 낚시로 하루를 보냅시다. 아, 근데 전선을 잡으니까 낚시도 이제 막 다 시시하더라고. 빨리 많은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예스! 농어. 농어만 녀석. 배고프다. 아, 이따 뭐 먹을까? 아, 행복한 고민. 근데 2시네? 아, 김밥 좀 먹어야겠다. 아, 개빡쳐. 용암장어? 괜찮다, 용암장어. 용암장어 가자. 오케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아. 아우. 가자. 오, 큰잎 배스. 잠깐만. 와우. 야, 나 큰잎 배스 처음 잡아봐. 완전 좋은데. 추천 고맙습니다. 아이, 꾸러니 젠제님. 꾸러니 젠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더. 오, 알아, 번들룡인 거 알아요. 왜 멈춰있지? 어허! 어허! 야, 이거 뭐야? 이 힘 좀 침 넘치는 녀석. 이런 데드풀 같은 녀석. 아하! 미안해. 형아. 머더기가 까쳤어요. 이 새끼가 말이야, 까쳐? 아니, 형 하면 봐주, 형. 계속 말 잘못 날렸어요. 나한테 한 거야 개새끼야. 아, 링코드 개빡쳐 진짜. 아우, 여기까지 여기서 나오냐 아직까지. 어? 아, 링코드 진짜 씨. 아 잡았잖아 여러분들. 결국에는 잡았잖아요. 난 여기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큰잎 뺐어 냠냠. 너 설마 큰잎 뺐어? 동작에. 우와, 동작에네. 동작에 메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고기. 메기 친구네, 메기 친구. 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동작에도 번들용.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이제, 저런 사람이 분명히 스타들별로 초고수들이야, 진짜. 지금, 같이 게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봄이나 여름인데, 지금 막, 앞마당을 넘어서 진짜, 여러분들, 멀티. 멀티까지 지금 싹 다 스프링쿨러 지금 싹 다 해놔서 지금 막 할 게 없는 고수들이야 지금 저런 분들이. 농어? 할 게 없는 분들. 아, 일이 좀 다 닥치려는데 할 게 없네. 장비 싹 다 이거야. 번드도 꽉 채워놨어. 아유, 죄송. 아이고. 됐다. 동작에. 동자하니까 자꾸 구슬 동자 생각나네. 맨날 장난 노는 것처럼 보여.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고. 맨날. 아, 이 새끼. 옛날 구슬 동자 재밌었는데. 오케이. 링코드. 요즘 애들은 모르지 않나? 구슬동자. 옛날에 구슬동자 구르기 되게 잘 그렸는데. 이래갖고 얘 눈이 막 되게 맑았어. 엥? 뭐여? 엥? 뭐여? 이상하네. 이상하네. 뭐냐, 오늘 11호 보러 가는데 재밌나요? 11호 그거 나중에. 아닙니다. 저 11호 콤보도 샜어요. 11호 콤보. 11호 콤보 주세요. 형이 냈거든요, 민수 형이. 언짢아 하더라고.
분보맨이잖아. 분보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슬동자 진짜 여러분들.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자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잘 봐. 구슬동자.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 로봇 진짜 멋있었는데. 이 블랙봉 개조가 블랙봉, 레드봉, 블루봉, 화이트봉 이랬는데 블랙봉 개간지. 이제 보니까 별로네. 아니요, 아니요. 검색어 지운 게 아니고 검색어 저장 안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나와서 카톡 숨기느라. 동작에. 맞아, 걸어다니면 바닥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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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 그렇지. 오, 동작에 24인치. 나이스. 오, 바로 잡힌다. 오, 링코드. 넌 나의 숙적 아니야. 넌 내 숙적에서 지금은 그냥 고기 산적이 되었지. 시시한 녀석. 잡혀라! 야, 링코드는 진짜 한 5,000원 줘야 돼, 한 마리에. 에? 이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자, 드드드드드드드드. 오케이. 야, 이 추억 그만 팔아. 정말 여러분들, 추억을 추억이란 걸 팔 수가 있으면, 떼돈 됐을 거다. 진짜 떼돈 벌었을 거다. 어? 정말, 정말, 추억을 상품화해서 팔았다면, 잘 팔렸을 텐데. 에이, 녹조류, 이거 니들 얼굴 아닙니다. 크니베스. 유명한 생선. 크니베스 어떻게 생겼는지 봐볼까? 크니베스. 크니베스. 죄송. 아니, 동물, 아니, 크니베스. 오우! 오우! 대박. 전에 링코드. 안해! 어 이제 없네 별로. 필요함 느껴지면 괜찮다. 흔히 패스. 링코드 실제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안 유명한 건가? 왜 없지 정보가? 샐러드 한입 막아주고요. 내일 드디어 얼음꽃 연애인가요? 어우. 아, 깝치네 또 얘. 아하! 이 새끼 뒤졌다. 근데 방금 여기서만 나오는 정말 엄청 어마무시한 녀석이면 어때? 어때가 아니고. 그래. 알레스가 좋아하는 건 녹조류이지. 빠! 좋아. 제일 좋아하는 건 녹조류 무침류. 빠바바바밤. 녹조류 줘야지 쓰레기랑. 어허. 철갑상어 잡아보고 싶은데 한 번도 잡지를 못했네. 그렇지. 농어. 이 농어만 녀석. 옷 입은 거야 이거. 왜 옷을 안 입었다고 생각하지? 옷 입은 거야. 저런 애들이 집에서 옷을 안 입어요. 무슨? 아잉? 아닙니다. 그렇지. 철갑성은 낮에 나와요. 아, 그래요? 내가 맨날 여기를 낮에 올 일이 없어서 몰랐나? 베이지색 입었어, 베이지색. 전 입었습니다, 뭐. 그렇지, 아! 날씨 진짜 잘한다! 에? 동작에! 날씨 진짜 잘한다! 아, 요즘 요즘 트렌드가 다 아재 취급이. 아재 다 아재 취급해. 씨, 막 24살이에요? 아재는 아니야. 형이야, 형. 지들 길드원들은 어? 30 넘었다 형형 하면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옛날에 옛날에 나 아저씨가 아저씨는 결혼한 사람들 호칭 아니야? 아줌마는 결혼한 사람들 호칭. 어, 일단 낚시 한 번만 하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거 빨리 갑시다.
헐 동갑이었어 모독이. 어 안녕. 네 모독이야. 나 너랑 친구야. 아 친구란 말이 참 역겹다. 나 네 친구 아니야. 어 아줌마는 뭐라 불러요? 아줌마는 아줌마라 부르지 뭘 뭐라 불러? 한시 되면 가자 한시. 아지매 아 아재 아지매 아지매라고 하자 아지매 아지매요. 아이 욕조리 계속 나와 이 개 같은 거. 아지매 친구 아지매가 레벨업 하면 일지매. 이러니까 아재 개그 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개그는 어릴 때 다 치는 거야. 어 저 한 3-4년 전만 해도 오렌지는 얼마건지 얼마나 오렌지 구해서는 구해서는 안 돼 막 이런 거 했잖아. 이게 다 아재 개그인데 그때는 아재 개그를 안 했잖아. 지금 아재라는 말 자체가 어?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재 개그를 한번 하겠지만 빨리 집에 갑시다. 오케이 빨리 그렇지 마을 밑에 있는 버스 정류장 빨리 또 기절 근데 아재 개그 하는 사람 심리가 고통스러워 하는 걸 좋아한대요. 뭔 헛소리세요? 뒤질래요? 그런 거 아니면 아유 잠깐만 일단 빨리 자 오 다 됐네. 일단 자 아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자 오늘 수익이 오호 어제 판 거죠. 어제 판 거 3차 아 오늘 판 건가? 아까 팔았죠. 아까 어제 맞아 판 거지. 3천 어쩌구 일단 팝시다. 오늘 25일입니다 여러분. 알렉스 제 비밀 친구인 알렉스와 족같은 하루를 보내는 날이죠. 아 기분 나빠라. 큰 입에서 빼고 싹 다 버리겠습니다. 아 파는 거죠. 도루묵은 냅두자. 좋아하니까 우리 팬이가 됐어. 아 자 이제 겨울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 너무 좋아. 동작에는 아 동작이 됐었나? 잠깐만요 정신이 없어서 일단은 치즈 뿌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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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얍. 오 이게 하나에 320원 320원 곱하기 17 하면 7424 과부하 비싸네 샤샷 샤샷 비싸네 아주 좋아. 넣어두고 크니패스는 들고 가자. 그리고 4개 5개 빙빙 넣어두고 갑시다. 아이 절임통 너무 좋아. 아니야 먹지마. 안녕 우리 이쁜이들 잘 있었어? 잘 있어야지. 잘 안 있으면 도축할 거 아니야. 귀여운 친구들 그래 아 배고프다. 그래 반가워. 자 밥 먹자. 아하 아 벌써? 잠깐만 아 벌써 비었다고?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벌써 비었어? 잠깐만 많이 먹는군. 아니야 사는 것보다 야 낫 어딨냐 낫? 여기다 낫 낫으로 긁으면 돼. 어 있네 또 낫으로 긁으면 돼. 아 안되지 낫 없.. 아 없지? 아 맞다 없지 이럴수가. 얘들아 이번 달 성적이 조조해서 밥은 이게 마지막이다. 알겠어? 지금 어? 우유 주는 거 보고 어? 우유 이따구로 줄 거야? 큰 우유 그렇지! 염소주 우유 어허 이따구로 하면 나 안 줘 진짜. 이따구로 할 거야 자꾸? 염소주 우유 더더더더더더더더 큰 우유! 오 큰 우유 두 개면 줄랬는데 안 되겠다 애들 줘야겠다 물. 아 사료 기다려! 야 서바이벌이다 얘들아 너네 줄 밥이 없다. 안되겠어 밑에 가서